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 9가지!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골든 리트리버는 물갈 귀가 있다. 원래 리트리버는 사냥개로 활약하던 견종이고 물가에서 사냥한 새를 물어오는 역할이었습니다. 살짝 웨이브진 장모는 방수 기능을 하고 발은 오리발처럼 물갈 귀가 있어 수영을 매우 잘합니다. 두 번째,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다. 땅콩은 브라질 중심으로 남미가 원산지이고 식물학적으로 견과류와는 명백히 다른 효과에 속합니다. 세 번째,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거울은 아주 연한 초록색이다. 렌즈를 거울이나 폰에 반사해보면 초록색 프리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거울 색깔에 가까워서 특정 색을 띠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급기야, 도대체, 어차피는 모두 한자어이다. 다섯 번째, 무궁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국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나라꽃을 제정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따지면 무궁화는 국화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뭐라고는 표준어이다. 일곱 번째, 달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 독일 연구팀이 지난 1972년 달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조사된 수많은 진동 외에 또 다른 210차례의 지진 또는 진동을 확인했습니다. 여덟 번째, 스팸 메일은 햄 스팸에서 유래한 말이다. 1920년대부터 미국인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호밀푸드의 싸구려 돼지고기 햄 통조림인 스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팸 홍보를 위해 회사는 광고에 역량을 집중해 엄청난 광고들로 사람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혔는데 그 뒤부터 그런 광고를 스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홉 번째, 빅파이의 빅은 빅이 아닌 빅토리의 VIC이다. 크다의 빅이 아니라 승리의 파이라는 뜻. 스팸 메일, 스팸 메시지 이렇게 자주 쓰는데 이 어원이 스팸, 정말 그 햄에서 온 건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놀라운 게 땅콩이 견과류가 아니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네, 어떠셨는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